14년. 와, 10년 전이다. 알렙 V3가 깔려있네요. 최근 검사 1115일 전. 아, 이게 저희 부모님이 사용을 하셨던 PC여가지고 제 사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박한 아이템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오! 바로 짜잔! 본체 한 대를 들고 왔는데, 요 본체는 제가 전역을 했을 때쯤, 사실 그전 휴가 나왔을 때 오버워치 하기 전에 썼던 컴퓨터입니다. 제가 여기에 뭐 들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방송인의 초창기에 사용했던 PC에는 어떻게 달려있는지. 일단 PC를 보시면 텅텅 비었습니다.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스텔스 케이스일 겁니다. 요즘에는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 국민 케이스에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있는 걸 보시면은 파워 80 플러스 실버 인증을 받았던 슈퍼플라워 500W짜리 파워고요. 12V가 498W로 풀로 나오는, 사실 파워 품질로만 따지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왜냐면 지금까지도 이 PC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름. 슈플이라고 하면 그때 그 하드킬이었었나? 뭐 터졌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는 신뢰도가 좀 나락으로 가긴 했는데, 사실상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제품 자체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파워는 제품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신뢰하냐 못하냐에 약간 척도로 조금 가르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뭐 회사 자체는 나름 당시에 제품을 굉장히 잘 뽑았던 회사입니다. 메인보드 조그맣죠? 메인보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H81M이면은 일단 인텔 거, 왜냐면 인텔 긴쿨 달려있죠. 인텔 CPU가 탑재되어 있는 P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조그만한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죠. 느낌상 1050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50 아닌가요? N750 1G D5인 거 보니까 MSI 거고, 일단은 N750이라 적혀있는데, 이게 근데 모델이 저렇게밖에 안 적혀있네. 한번 꽂아서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의 DDR3 12800 4기가 총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함이 있어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는 하나 메인 스토리지 같죠? 오, 850입니다. 850 프로 같죠? 제가 알기로 근데 850 프로가 나름 역작인 게, 이게 10년 AS가 됐어요. 이게 MLC의 10년 AS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850까지만 10년 AS가 있었고, 지금은 삼성에서 나오는 SSD들이 5년 AS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AS 그러면 될 거예요, 고장이 나면. 850 프로네요. 850 프로 128기가 모델이고요. 야, 이거는 지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뭐 하나가 더 달려있죠? 어린 친구들이 아실라나? 사실 저도 어리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플로피 디스크는 아닌데 이거는 CD예요. 제가 전역할 때쯤이 16년도쯤인데 CD롬이 달려있다는 거. 감격스러워요. 일단은 메인보드 포트 구성을 보시면, 야, PS2! PS2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PS2가 그거예요. 그 마우스랑 키보드, 이게 초록색이 마우스고 보라색이 키보드입니다. 그나마 최신 보드 중에서는 PS2 달려있는 게 이제 ASUS의 APEX 그 시리즈가 PS2가 달려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USB를 사용하지 않고 PS2로 장착을 해서 최대한 그 CPU나 그래픽카드 벤치마크하는데 점수가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달아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빼고는 사실 요즘에는 안 쓰는 포맷이죠. 옛날에는 동시입력이 PS2에서 USB보다 오히려 더 잘 됐었기 때문에 뭐 PS2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했어요, 키보드를. 근데 사실 요즘에는 USB에도 뭐 동시입력 이슈가 있고 그런 키보드들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잘 해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USB 제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HDMI랑 DP가 요즘에는 대부분 탑재가 돼 있는데,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게 HDMI 포트 하나가 있고 DVI 그리고 이게 VGA, RGB 뭐 아무튼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파란색으로 많이 달려있을 텐데 검은색으로 포트 색깔이 달려있네요. 서버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포맷을 사용을 하는 곳들이 꽤 있고요. DVI 같은 경우는 사실상 DP가 나오고 나서 상하장이 된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벤큐 구형 모니터들에 보면 이거 달려있는 애들 꽤 있어요. 그거 빼고는 잘 없죠. 사무용 모니터에 가끔 이거 달려있는 애들 있고, 그거 빼고 USB 포트 구성은 2.0 4개에 3.0 2개, 그리고 랜 오디오 포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쪽에도 보시면은 DVI, VGA, HDMI 이렇게 있죠. 그리고 스텔스 요 케이스가 커스텀 순행할 때 뒤쪽으로 빼는 군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호스 뒷판 한번 볼까?
기판에는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그저 그렇게 성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은 뭐 요 정도일 것 같고, 제가 이 친구 가지고 롤 방송도 하고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한번 PC를 직접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이미 켜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컴퓨터가 고장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켜봤는데 역시나 안 켜져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리한 건 아니고요, 오버 시스템에. 이거 살 때 오버 시스템에서 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오버 시스템이 설립되기 이전에 구매했던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오버 시스템에서 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하고, 램 하나가 불량이어가지고 하나를 지금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뭐 사양 자체는 달라지진 않았고요. 일단은 켜보면 생각보다 부팅 속도가 빠른데? OS까지 진입은 빠르네요. 왜냐면 메인보드 자체가 엄청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 부팅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좀 저가형 이런 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부팅 단계에서 뭔가 로드할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팅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 군대 때입니다. 이거 훈련소 때예요. 훈련소 때. 오래됐다. 훈련소 때면은 14년. 와, 10년 전이다. 알렙 V3가 깔려있네요. 최근 검사 1115일 전. 아, 이게 저희 부모님이 사용을 하셨던 PC여가지고 제 사진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 한번 봅시다. 짜라란. 와, 인텔 코 i5 4690 하스웰입니다. 하스웰 그래픽카드 GTX 750. 750 Ti도 아니고 750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롤 방송을. 오늘 롤을 돌려가지고 이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컴퓨터 가지고도 방송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했었죠. 왜냐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소개했던 노트북 있잖아요. 그 노트북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가지고 그 토크 방송 요 정도만 하다가 때려치긴 했는데 PC방 가서 방송했습니다. 와, 저 이때 참모됐어요. 1366768. 왜냐면 이거가 제 노트북에 이렇게 해상도로 썼었거든요. 거기에 적응이 됐어가지고 프레임 확보적인 측면도 있고, 원컴으로 방송할 때 여기 채팅창 띄우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컴 원모니터로 방송했었어요. 일단은 롤 프로비 240 나오네요. 롤이 최적화가 참 잘 된 게임이에요. 저는 이거 리뉴얼 되기 전에 했었거든요. 롤이 몇 코 몇 스레드까지 썼었지? 2코 2스레드 게임이었나? 지금 보시면 50%밖에 안 먹어요. 그 말은 2코에 이제 역량을 최대한 끌어쓰고 있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이님, 롤 하고 싶은데 컴퓨터 뭐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요즘에 나오는 거는 한 50만원짜리 맞춰도 롤 240 그냥 뽑고도 남습니다. 빨리감기를 하면 미니언이 많아지거든요. 보시면 GPU 클럭이 쭉쭉 떨어지죠? 지금 보시면 130, 120, 하위일퍼 프레임이 100 정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이 PC 가지고 한타를 한다고 치면 60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타 하는 도중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잠깐잠깐인 거고, 실질적으로 프레임은 평균 100 정도는 그래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OBS 깔아가지고 녹화 한번 해볼까? FHD 녹화 힘들 거예요 아마. 해볼까요? FHD 60프레임 녹화 해가지고 설치한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이 MVNC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카드라이버 업데이트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CPU를 해봅시다. 울트라 패스트로 해야 됩니다. 6000으로 해보자. 오, 되는데? 녹화 되는데? 잠깐만, 좀 화면이 끊겨요. 근데 CPU가 86%. 이거 글카 드라이버 받아가지고 그냥 GPU 녹화로 때리면은 진짜 할만하겠는데요? 방송한다고 컴퓨터 새로 살 필요가 없구만. 10년 전 PC로도 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간다기엔 좀 그렇죠? 할 수는 있다. 그럼 이 PC가 과연 언제 윈도우가 설치가 됐는지도 한번 봅시다. 오, 2016년 7월 11일 오후 1시 23분 37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야, 16년, 7년 반 정도 된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버전 뭔지 궁금하다. 456.7. 생각보다 최신 버전인데? 와, 그래픽카드 버스 PCI 익스프레스 16 젠2, 이제 젠4, 젠5까지 막 나와있는데 젠2. 물론 글카는 젠4로 연결되긴 하는데 기가 막혀. 이렇게 오늘 정말 오래된 PC, 제 메인 PC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상 군대 전역하고 잠깐 방송을 했을 때 사용한 PC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 딱 PC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오버워치 할 때 했던 PC 막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다 제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동품 탐험 오늘 한번 해봤고, 다음에 뭐 제가 뭔가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들고 오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Where room back your so? Booking on. Oh, where is the? Where is the show? Where is the show? Karen Gulan and Dale.